실제 고령층은 가장 희망하는 요양 장소로 집을 꼽고 있습니다. 그럼 과연 재택 진료 확대가 이 희망의 답이 되어줄 수 있을지 배상윤 기자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요양병원 6인실에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. 6명을 돌보는 건 간병인 1명. 환자들은 가족의 손길이 그립습니다. 아유, 집인데 가고 싶지. 아들 딸도 많고 6남매요. 여기 면회 왔다가 80대 할머니는 병을 고쳐 집에 가는 게 꿈입니다. 죽을 계속 먹다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해서 먹는데 병이 못 고치면 집에 못 가지요. 고치야가지. 돌봐줄 가족이 있다 해도 퇴원은 사실상 힘듭니다. 수변들도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분들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집에서는 그 정도의 중증은 조금 케어가 불가능하다. 보시는 것처럼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많다 보니 입원 환자의 30%가량이 이곳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. 65세 이상 노인의 40% 가까이가 집에서 가족 돌봄을 받고 임종을 맡고 싶어 하지만 실제 집에서 삶을 마감하는 경우는 16%에 그칩니다. 하지만 재택진료가 당장 요양병원을 대체하기 힘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 데가 24시간 진료하고 동네 옆에 있는 데가 요양병원밖에 없습니다. 정부는 2027년까지 재택진료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TV조선 배상윤입니다.